현역 케미 받는 잉글랜드를 제작하고 싶은데 예전 영상밖에 없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유튜버 영미터님께서 오늘 잉글랜드를 맡겨줬소. 8연역 3월스타 잉글랜드야. 중원은 중거리가 강한 친구로 수비는 발이 빠른 친구로 구성했소. 역시 은카와 금카를 섞어줬고 부담가치가 무려 1조인 잉글랜드야. 금액 별 스쿼드로 한 번 더 만나야겠지? 잉글랜드 레전드 루니. 양발의 깔끔한 슛을 보여주는 케인. 길이 지리겠지? 양발 윙어로 쓸 수 있는 조커. 스탯이 좋게 나와 볼란치로 쓰기 좋은 아놀드. 발이 빠른 월드컵 워커까지. 현역 케미를 챙긴 잉글랜드는 얼마나 좋을까? 자, 사이드에선 천천히 패스 플레이 후 디디로 마무리. 아놀드가 공을 잡고 ZW. 루니가 수비와 거리를 유지하다 3터치 룰렛 이어 디디로 마무리. 제라드와 루니의 스무스한 패스 태클 지나가요. 중거리 조콜의 롤브 QW. 루니가 시원하게 마무리. 코너킥은 CS, AD 순서 기억하세요. 케인 자리에 타겟터가 있으면 머리로 넣어줘요. 큐브로 한 명 제치고 제라드가 시원하게 사이드를 열어줘요. 누군간 뛰어 들어오겠지? 해줘. 박스 안 패스는 CS 날려야겠지. 깔끔하다. 제라드 중거리 알아요. 오늘 가져온 잉글랜드 같은 경우 금액에 맞는 성능을 보여주는 스쿼드예요. 미드필더 중거리는 시원하고 수비는 빠르고 키퍼의 닉 포프까지 깔끔하잖아.